야, 이거 계기판 충격이다. 너무 충격입니다. 완전 제대로 아날로그네요. 네, 충격이요. 승차감이 또 가장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아니 저기 원래 이 차 아니지 않아요? 네, X7 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갑자기 G90을 타고 왔어요? 그것도 헛잣네. 어떤 분께서 후진하다가 네. 범퍼를 살짝 건드리셔가지고 대차를 받았습니다. 아, 사고 맡기셨구나. 네. 근데 X7은 SUV고 지금 대한민국 최고급 세단 G90을 받으셨는데 너무 좀 더 과하게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좋은 차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G90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실망스러워서. 실망을 했다고요? 네, 좀 당황스럽고. 진짜로요? 일단 좋은 점은 네. 확실히 공간은 넓고요. 네. 그리고 장거리 가기에 그 불편함이나 그런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디테일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요. 진짜로요? 네.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요?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실내에 타서 차 저기다 대고 실내에 네. 타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G90을 불만을 가지신다고? 이거 대한민국 최고 럭셔리 세단 아닌가? 방금 기아 잘못 넣으셨나? 아니, 일단 우와, 이야, 이 뒷자리 봐봐. 이 뒷자리는 확실히 크죠? 네, 넓죠? 뒷자리는 진짜 큰데요. 네. 보시면은 썬루프도 되게 작고 파노라마 네. 썬루프가 일단 아니고. 어? 그러네? 네. 썬루프가 뭐야?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에요. 네. 아, 일단 앞으로 갈게요. 뒷좌석은 진짜 대박이다. 뒷좌석도 일단 넓은 건 좋은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뒷좌석에 잠깐 모셨었는데 뒷좌석이 좀 편의 사양도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시트가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이거 등급이 낮아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아, 잠깐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어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물론 이제 뭐 렌터카라고 하더라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 G90이? 네. 이런 G90도 있구나. LPG는 아니겠죠? LPG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잠깐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거가 제가 지금 충격을 받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없는 게 아니라 네. 디지털 클러스터도 아니고 야, 바늘이 있어. 모든 게이지가 다 바늘입니다. 바늘이 속도뿐만 아니라 네. 주유 게이지조차도 전부 바늘, 바늘이고요. 예, 예, 예. 네. 완전 제대로 아날로그네요. 네. 이거 받아보고 충격 받았겠네요. 충격이었죠. X7은 풀 디지털이잖아요. BMW X7 차주님이신데 국산차를 렌트를 받으셨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급하게 지금 층 입고 온 거거든요. 또 하실 말씀 좀 해주세요. 없어야 되는 바늘이 있고 없어도 되는 바늘이 여기 있습니다. 시계! 아니, 시계 필요 없나요? 네, 시계 필요 없죠. 왜냐면은 네. 뭐 크로노그래프도 아니고 네. S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멋있는 진짜 네. 근본 있는 그런 시계도 아니니까 이런 걸 줄여서 네, 네. 다른 진짜로 필요한 편의사양들을 좀 네. 넣었으면 하는데 야, 이거 계기판 충격이다. 너무 충격입니다. 네. 그리고 아, 제가 네. 모아비가 있거든요. 네네. 모아비도 이 바늘 안 들어가요. 이거 모아비보다 비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토홀드가 네. 있기는 있는데 네, 네. 매번 탈 때마다 눌러줘야 되고요. 이거 아니, 수입차는 자동이거든요. 그냥 네. 브레이크 세게 밟으면 되잖아요. 네. 나도 옛날에 그 벤츠 구형을 탔을 때도 오토홀드 그 신세계 깜짝 놀랐는데 이거 맨날 눌러줘야 되죠. 오히려 오토홀드처럼 필요한 기능은 내가 필요 없으면 탈 때마다 끌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디폴트가 켜져 있는 게 정상인데 아, 그러네요. 한국 차는 꺼져 있는 게 정상이고 네가 필요하면 켜라 매번. 오토홀드가 정말 편한 건데 너무 충격적이죠. 네. 네. 제일 편한 거거든요, 사실 오토홀드가. 그러네. 근데 이거를 이제 매번 켜는 게 되게 문화적 충격. 그렇죠. 네. 고급 차인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 중에 가장 좋은 차. 제일 베스트. 네. 그래도 깡통이라고 하더라도 네. 기본기는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다 보니까 또 넣어놓은 게 그래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네. 공기청정 기능은 넣어놨거든요. 공기청정. 네. 근데 공기청정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보통 공기청정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은 네. 미세먼지 농도가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그래야지 내가 네. 얼마나 이게 좋아지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밑에가 어느 정도고 그러니까 이 안에가 어느 정도고 내가 이걸 켰을 때 아, 이 정도로 바뀌었구나가 나와야 되는데 공기청정 모드를 켜도 수치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공기청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얘는 공기청정 모드 된다고 하면 는 그냥 믿는 수밖에 없는 거네. 그냥 믿어야 돼. 안 될 수도 있는 네네. 거네. 아, 자, 이게 좀 그렇구나. 아. 그리고 또 네. 이제 우리가 그 뭐 DMB나 이런 거는 뭐 주행 중에 네. 안전을 위해서 꺼놓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이 차를 렌트를 하다 보니까 제 핸드폰이 원래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업무를 보려고 핸드폰을 등록하려고 했더니 네. 주행 중이라고 안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 블루투스는 동행하는 사람도 등록을 해서 음악을 틀 수도 있거나
그쵸.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운전자가 네. 아니라 운전하고 있는 옆에서 블루투스 등록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운행하면서. 근데 네. 블루투스 등록하려고 멈췄다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안전을 겉으로 보기엔 한번 생각하면 잠깐은 안전을 가장한 거일 수 있지만 결국은 안전을 위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핸드폰을 그걸 등록하려다가 막히는 동안에도 위험하고 핸드폰을 결국 내가 손으로 켜서 전화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디테일이라는 것이 뭐 디자인적인 디테일이라기보다는 네네. 기능적인 부분에서 얼만큼 배려를 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구나 그게 수입차의 품격이구나가 이게 딱 나오는 것이죠. 단순하게 뭐 통풍 시트 하나 더 들어가고 이 차이가 아니라 네네. 나의 생각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네. 수입차는 그런 편의성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쵸. 국산차는 옵션의 그런 질을 떠나서 그런 디테일이 부족한 거 그렇죠. 보여주기 식의 네, 방금 그 블루투스 연결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 오토홀드도 그렇고 네. 그래서 X7을 타시면서 이걸 탔을 때 그런 충격을 받으셨다. 네. 어라운드 뷰 없어요? 네, 어라운드 뷰가 없고요. 센서는 아마 앞뒤로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디테일이 뭐가 떨어지냐면요. 수입차들은 이게 내가 원하는 쪽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눌러서 네, 내가 원하는 뷰로 혹은 익숙한 뷰로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뷰를 눌러도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게 나오지 않는다. 답답하네. 네,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떤 배려가 없는 네.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네. 주행에 대해서 좀 네네.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당연히 X7은 SUV고 네. 얘는 세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승차감이 얘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네, 예상 그렇게 하는데 네. 실제 차주님이 바로 바꿔 타신 거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X7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제 패밀리카로 네. 사용하기 위해서 탄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과 승차감 위주로 그렇죠. 구입을 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대차를 받을 때도 뭐 포르쉐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제안을 이제 렌트카 업체에서 했지만 네. 네. 저는 가장 넓으면서 가장 편안한 거를 달라고 했더니 이제 G90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네. 선택을 네. 했는데 일단은 이게 불과 며칠 전까지 국내에서 최고의 차량으로 판매했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에어 서스펜션이 없 에어 서스펜션 없어요. 네, 에어 서스펜션이 제가 알기로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그 신형에만 들어간 네.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까 승차감이 딱 예전 그랜저에서 제네시스 정도의 네. 느낌의 그 출렁이는 그 느낌의 핸들도 굉장히 그 가벼운 느낌. 네, 네. 네. 그래서 어떤 주행 중에 요철을 만나거나 혹은 뭐 도로 상황이 안 좋을 때 약간 핸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핸들링에 대한 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럼 X7이랑 비교했을 때도 승차감이 오히려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떨어지죠. 오히려 떨어져요? 네. SUV랑 세단인데도? 그렇죠. X7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차고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무게중심이 네. 위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뭐 롤링이나 피칭 더 심해야죠. 이런 게 당연히 많아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네. 그런데도 얘가 훨씬 더 흔들리는 느낌이고요. 진짜로요? 네, 네. 이거는 굳이 뭐 G90을 뭐 안 좋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사실 이거 그냥 G90을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일단 회사에서 나오는 차도 좀 많고 네. 그리고 뒤에 타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렇거든요. 그냥 내가 운전 편하게 하려고 이걸 타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뭐 차에 대해서 엄청 막 신경을 쓰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불만사항이 바로 비교해보고 운전에 예민하신 분들은 나올 수 있는데 네. 이걸 타시는 분들한테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원래 이런 차지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저도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기름을 넣었을 때 네. 내가 주행하는 느낌에 따라서 이 게이지 줄어드는 게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변화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주유를 해서 200km 주행 가는 거리가 남았다. 네. 그런데 조금만 가속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혹은 막히는 길을 네.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죠. 실주행 거리가. 떨어져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타고 있었던 X7 같은 경우에는 네. 복합적으로 처음부터 세팅이 되는 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뻥튀기 같은 게 없는 거죠. 거의 비슷하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딱 5만 원을 넣었다. 네. 그러면은 뭐 만약에 몇백 킬로를 가게 세팅이 된다 네. 그러면 별 차이 없이 아무 스트레스 없이 네. 갈 수 있게 되는데 얘는 갑자기 제가 예상치 못하게 기름이 쭉쭉 빠져버리니까 네. 너무 당황스럽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승차감도 별로고 생각보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옵션 이런 게 얘가 깡통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네.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그런 디테일 부분 좀 떨어지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네. 만약에 지금 X7을 이제 다 타시고 세단으로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그래서 좀 대형 세단을 가족들 위해서 살 거예요. 네. G90이랑 네. BMW 7 시리즈랑 네. 이제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렇죠. 예. 네.
뭐 사실 거예요? 7시리즈랑 G90 신형 중에 골라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7시리즈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걸 타본 결과 또 이게 네. 확실하게 또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렇게 판단이 되냐면 이 차량이 제가 X7을 구입한 이후에 나온 그 뽑은 모델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 연식이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연식이 아니에요. 네, 오래된 연식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시대에서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조금 물론 이제 저도 국산차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는 있고 요즘에 너무 좋아져서 다행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실망이다? 네 조금은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구나 네. 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차주와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참고용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을 하시고 좀 걸러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X7을 타셨다가 렌트로 G90을 받았는데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고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느낌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G90 사실 요즘 좀 대형 세단이 좀 땡겨서 G90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많은 생각을 지금 하게 하네요. 네. 아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소프트 클로징이 네. 또 없거든요. 네, 얘는 물론, 아마 최상위 모델에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량은 예를 들어서 깡통을 구입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없고 예, 최고급을 사야 예, 돼요. 수입 차량들은 가장 엔트리를 구입해도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차이인 것 같기는 한데 약간 문화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제가 닫던 습관에 의해서 분명히 가족들이 탔을 때 자녀가 탔을 때 문을 분명히 닫힌 걸로 보일 정도로 꽉 닫고 탔는데 출발하려고 하면 차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 클로징이 없는 차량은 엄청나게 꽉 닫지 않으면은 완전히 체결이 안전성을 위해서 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소프트 클로징 없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